주간 킹각 추무공 제너럴 플레이어 시간입니다. 주간 EPL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선수인가요? 왼쪽 상단에서 있긴 한데. 저 보이시죠? 벌써부터 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불과 2-3일 전에 이 사진만 해놓고 딱 박아놨잖아요. 누구야? 이런 사람 있었을 거예요. 모르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더 많았다고 봐 나는. 그리고 요 선수가 비교적 머리 스타일도 또 이번에 약간 바꾸잖아. 바뀌어서. 그래서 나는 반반이라고 봐. 50-50라고 봐. 50-50인데 이번에 손흥민 그 토트넘전 끝나고 나서 내가 볼 때 98%는 알아봅니다. 실검에 네.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임팩트가 대단했던. 그래서 요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자. 자, 주간 킹과 충무롤 충무롤? 충무공. 네. 제네럴 엠퍼러 플레이어.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아다마 트라우레입니다. 아, 아다마 트라우레. 빠른 96년생입니다. 빠른 96년생. 자, 96년생 동갑내기를 보겠습니다. 레드벨벳의 조이. 아, 조이. 이거 다 알아요, 이름? 알죠. 저는 사나, 사나, 모모, 모모, 정현. 트와이스만 아는구나, 저는 형은 진짜. 좀 이 친구들 조금 뭐 좀 히트 친 친구 아닌가? IOI 출신의 친구. 맞아요. 구구단. 네, 아 구구단. 김세정. 김세정 맞아요. 네네네. 김세정. 저쪽이 솔로. 맞아 맞아 맞아. 네네네. 솔로. 네. 블랙핑크 제니. 네, 솔로 불른 노래. 솔로. 네네. 솔로. 그래서 이 96년생. 이 친구들 다 동갑입니다. 어떻습니까? 살벌하네요. 살벌하죠. 저는 만약에 아다마 트로레를 길 가다 만난다. 저는 이제 무릎을 꿇고 일단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지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열고 아다마 아다마 트로레다. 그래서 바지 밑에서 물이 똑똑똑똑똑 떨어져. 그러기 전에 진짜 개쩔죠. 네네네. 이런 네.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이랑 말리 동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고 축구 선수 쪽으로 좀 보면 김민재. 아, 김민재. 그 다음에 델레알리. 아, 좀 유명한 선수를 넣은 거죠. 네, 르루이스 안에. 그 다음에 킹슬리 코망. 아, 코망 또 부상당해가지고. 그 부상당한 장면 봤어요? 봤어요. 저 라이브로 봤잖아. 그거를, 그거를 어떻게 예방해? 이거는, 그니까, 사고야, 그건. 그걸 어떻게 예방하냐?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왠지. 그때 인대 나가고. 왼쪽 무릎인데 파열이잖아요. 이 선수는 모르긴 몰라도 왠지 그런 부상도 잘 안 당할 것 같아요. 아, 아다마 트라우레. 이렇게 무릎이 제껴질 것 같으면 근육으로 버티는 느낌? 근육, 이 정도. 그치. 네.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이 네이버 프로필 같은데 72kg이라고 나와요. 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178에 86은 돼 보입니다. 저 이거 90이야. 네. 90이야? 아, 저는 90은 내가 볼 때 너무 무거워. 근육량만 봐도 90이야. 아, 90은 너무 무겁다고 보고. 저는 88? 88 정도 봅니다. 그래. 네. 진짜 왜냐하면 내가 봤어요. 흑인 선수들 보면 진짜 몸 좋은 선수 있잖아. 키에서 보통 한 10kg 넘더라고. 10kg 그래. 정도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90은 안 될 거예요. 네. 근데 90 너무, 언저리는 갈 그러니까, 거야. 그만큼 육중하면서도 탄력적인 이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 네. 자, 이 선수의 좀 특징을 체크를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비교, 피지컬 비교해보면 붙을 선수가 없어. 뭐 김민재도 괜찮긴 한데. 근데 이게 부담스럽죠. 아, 이게 땅땅함에 있어서. 아, 이거 트라우레 부담스럽죠. 사실 김민재는 네. 아시안에 이미 먹었거든요. 이제 분명히 피해라서도 잘 될 거란 말이야. 네. 뭐 이게 센터백과 윙어기 때문에 만약에 김민재가 이 프리미어리그에 온다고 해도 곧바로 맞닥뜨릴 가능성보다는 이제 풀백들이랑 주로 부딪히는 선수니까. 근데도 이게 부딪히면 아, 한번 볼만하죠. 아, 볼만하지. 아, 볼만하지. 네. 김민재 안 와요? 김민재가 저는 왜 자꾸 저 안 뜨나? 울버도 포드보다 왜냐면 와포드 지금 강등 원절이잖아. 여기 오면 좋겠어. 울버햄튼. 뭐 울버햄튼 괜찮죠. 괜찮아. 뭐 중위권 팀. 중상위권 팀이야. 어디든. 좋아. 김민재 딱 보면 내가 봤을 때 2-3년 안에 또 딴 데로 점프 뛸 수 있거든요. 괜찮거든. 네. 그렇습니다. 자, 어제 경기에서 정말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한 개 득점이 있었고 유시팅 3개 키패스도 있었고요. 어제 경기에서 울버햄튼은 굉장히 좀 컴팩트한 압박도 있었고 주앙 무티뉴의 어떤 좋은 패스 그리고 조타나 라울 히메네즈 다 좋았지만 그 중에 백미는 역시 아다마 트라우레였다. 아, 물론 이제 볼을 소유해주고 패스를 넣어주는 뭐 그 누구야 무티뉴 이런 선수도 있었지만 루벤 네베스도 있고 솔직히 아 네베스도 있고 근데 네. 솔직히 말해서 아다마 트라우레가 오른쪽에서 전방 쪽으로 돌파를 해주고 크로스가 올리지 않았더라면 울버햄튼의 공격은 밍숭맹숭했을 겁니다. 얘가 네. 정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저보다 11살 동생입니다. 중요한 건 파울 유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있다 기록이 어마어마한 아 그 있어요. 네. 네. 이날 경기에서만 제가 기억하기로 그 파울 유도가 뭐 네 번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다마 트라우레 때문에 토트넘 선수들이 다이어하고 해리케인 옐로 카드를 받았나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막으려면 파울을 하지 않으면 막기가 어렵고 그리고 어설프게 들어가죠. 어제 다이어 튕겨져 나가는 거 한번 있었잖아요. 맞아요. 튕겨져 나가요. 네. 네. 무섭습니다. 무섭죠. 네, 대단한 선수였었고 또 일단은 피지컬 쪽으로 눈에 개성 있게 눈에 띄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 누구야 하면서 검색해본 거야. 쟤 뭐야? 찾아보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실검에 오르죠. 예.
또 선수 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축구 선수 몸이 아니거든. 누가 그 보통 축구 선수들이 나는 게 보면 공을 이런 식으로 이게 들고 다니잖아. 어. 쟤는 공을 이렇게 끼고 다녀요. 저게 럭비나 미식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끼고 이거 항상 뭐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을 걸요. 이렇게 끼고 다녀 진짜로. 보통 이제 사람 머리도 이제 되게 장수들이 적장이 목을 뱉다 이러면서 여기 이렇게 삼국지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 또 공포 게임 같은 그래. 거 보면. 네. 네. 형은 지구본인 줄 알았잖아. 무섭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우, 네. 그 게임 진짜 무섭겠는데. 그렇지. 네. 뭐였죠 게임 이름이? 언틸던? 언틸던? 아니야, 그 언틸던 언틸던 헬스라이였고. 뭐지? 블랙아웃? 뭐였는데? 아닌데 블랙아웃 많이 아닌데 블랙번? 아 블랙번은 아니고. 블랙번 로봇스. 아 우리 공포 게임 재밌게 하는데. 재밌게 했는데. 어. 아 그 뭐였지? 갑자기 기억 안 나네. 기억 안 나네. 네. 어, 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특징. 자. 저 몸이 17세 몸이었어요. 아 17세요? 저 이제 바르셀로나 있을 때 B팀 있었을 때 내가 봤을 때 바르셀로나에서 왜 방출했는지 알았겠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 철학이랑 정면으로 배척되는 선수입니다.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뭐죠? 때 뭐죠? 바르셀로나 딱 봤어. 제가 저런 셀러브레이션을 딱 했어. 어. 딱 봤는데 뭐야 좆됐다 쟤 17살 아니다. 야 빨리 팔아. 야 남들 알기 전에 빨리 팔아. 쟤 내가 봤을 때 최소 26이야 야 빨리 팔아. 이렇게 된 거야. 뭔지 알지? 저 그래. 나이 속였다. 저거 나이 속였다 지금. 어? 어? 내가 봤을 때 그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 바르셀로나 라마시아 B팀 이런 데서 유일하게 아다마 트라우라에게만 프로틴을 허용한 것이다. 아,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네. 제가 봤을 때 제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다마 트라우라에 손대서 몸을 보니까 야야야야야 얘 제 나이 속였다. 큰일 났다. 우리 징계 먹는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5, 6년밖에 못 쓰겠다. 얘. 지금 딱 봐도 20대 중반 딱 봐도 20대 중후반인데 야 빨리 보내라. 이거야. 그래. 봐봐 누가 17살 몸을 이렇게 봐. 야 17살 보디빌더도 이런 몸이 안 나와요. 잘. 제가 봤을 때 타고난 보디빌더도 있잖아요. 천재 보디빌더 그래. 무슨 로니 콜만 아니면 예전에 아놀드 슈왈제네거 이런 사람들이나 저런 몸이 나오지. 그렇지. 근데 뭐 여러 기사들에 접하셨겠지만 이 선수가 따로 웨이트를 안 한대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럼 얘도 약물인가요? 그럼 도핑에 걸리겠지. 그렇지. 네. 네. 이건 분명히 아다마 트라우라한테 선수들이 물어봤을 겁니다. 너 내추럴 맞아? 그래. 너 내추럴이니? 네 이렇게. 근데 이제 뭐 뒤에 얘기 나오겠지만 이 선수가 전체적으로 어떤 그 축구적인 지능, 전술 이해도 이런 게 어렸을 때는 많이 떨어졌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르셀로나는 좀 안 맞는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것 같고 특징 2번, 3번에서 왜 바르셀로나 좀 맞지 않았는지 주원이 형이 이제 얘기했죠. 쟤는 안만 본다. 안만 보. 와 지난 시즌 너무 재밌다. 진짜 안만 이거 나오면 우와. 우와! 이랬던 게 다 그냥 제 혼자 했던 거예요. 앞만 보고 나가요. 그냥 근데 그게 다 뚫려. 다 뚫리지. 그러면서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래. 되게 또 뛰는 폼이 되게 막 육상선수처럼 멋있지 않아요? 그래. 막 둥당둥당둥당둥당 그래.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예. 네. 브레이크가 없다. 매드맥스. 매드맥스 영화 보시면 뒤에서 비타민이 막 하고 있잖아. 아다마토르 내가 해요. 창 타고 비청 돌면서. 자 그다음에 이제 3대 500 이하면 이제 언더아머 헌터들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것도 안 한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오버아머야. 아 그래. 때. 네. 네. 언더아머 그 이제 뭐 그 사람들을 잡으러 댕기죠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뭐 데드랑 스쿼트는 한 300씩 칠 것 같고 네. 뭐 벤치 한 200 해서 800 되지 않겠어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높은 백의 필요는 뭐죠? 등 근육이 보니까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있잖아 등 근육 발달된 분들이 여기 뱀의 눈이라고 그러죠. 아, 그렇지. 이렇게 돼 있어. 악마의 눈. 악마의 눈.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딱 돼 있는데 툭 튀어나왔잖아 이게. 근데 등 근육이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우면 아담 아트라우레는 저보다 한참 동생이 이 사람이라고 그러네. 이렇게 하고 그냥 누워도 보통 사람 누우면 뒤통수가 여기 닫혀 자.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겨우 이제 맞는 거지. 배기가 높아야 되는 거야. 높아야 되죠. 근육에 맞게. 그렇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이 얘기했는데 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일부러 작은 걸 입어요. 일부러 자신의 몸을 좀 부각시키기 그러니까 위해서. 딱 맞는 옷. 그리고 딱 맞는 옷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바지도 보면 쇼트도 꽉 맞아서 정말 그 허벅지가 부각되는. 그러니까 두 가지죠. 나 이렇게 몸 좋아? 야, 달라붙지 마? 나 되게 땅땅한 놈이야?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막 헐렁헐렁한 걸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불편할 수도 있을 거야. 펄럭펄럭거리 그거보다 꽉 맞는 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있어요. 그런 거지 느낌인 거지. 네. 아, 바르샤에서 17살 저 사진은 진짜 맞나요? 제가 바르샤 회장이라고 해도 야 쟤 진짜 야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 검사 한번 해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큰일 난다. 와 미치겠다. 지금보다 몸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 와 씨, 네. 자 보시면 이게 이 저기 형이래요. 형이야.
저 몸을 보세요. 그리고 저 아버지입니다. 형 어깨 봐, 저 오른쪽에. 그 여기 저게 그 삼각근 자체가 그냥 그 어깨뽕이라고 그러잖아. 아버지 봐봐. 아버지 손이 주머니에 다 안 들어가요. 소리 너무 커서. 그리고 저 전완근의 핏대. 어,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야, 아담한 트롤레가 더 왜소해 보여. 그러니까. 아버지한테서 이렇게, 아, 아빠. 아버지가 배도 없잖아. 아마 아빠 이렇게 벗으면 그거 있죠. 빨래판처럼 빡대기는 아닌데 이렇게 큰 거. 그래, 그래. 딱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야. 네. 와, 살벌하다. 아버지 목 두께 봐요. 지금 아담한 트롤레가 진짜. 진짜 아들 같아.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우울한 그 유전자가 그래, 있었어요. 유전자가 이런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이 선수에 대한 커리어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커리어 좋아요. 자, 대단하네요. 예. 이 팔이랑 저 많은 그 남성분들이 운동하면서 제일 갖고 싶어하는 게 저 이두근의 핏줄이잖아요. 딱 저기 쫙 가 있는 거. 네. 스페인 연령별 대표팀에 쫙 승선을 했었고요. 바르셀로나 이제 세군다리그 저때 꽤 기록이 좋았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좀 전술에도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냐. 아, 그리고 뛰는 폼만 봐도 드리블 하는 것만 봐도 딱 봐도 바르셀로나 스타일 아니에요. 그래. 네. 그러니까 저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이 아다마 트라오레가 하는 축구와 몸 자체가 안티 바르셀로나입니다. 아다마 트라오레가 둔탁하긴 해요, 사실. 어, 그래. 네. 나 최근에 굉장히 좋아졌지만 좋아진 거지. 꽤 좋아졌는데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유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셀로나 하면 생각나는 선수 메시, 샤비, 이니에스타. 에이, 이런 선수잖아. 그런 선수까지 안 가도 돼. 그래. 아다마 트로는 솔직히 말해서 지난 시즌에 이번 어제 진짜 잘했지만 지난 시즌에요 치고 가면서 그걸 따라가는 선수였어. 툭 하고 내가 내 몸으로 그걸 따라잡는 거지. 그렇지. 자기가 컨트롤하면서 탁탁탁탁 이게 그 볼을 드리블 해 나가면서 이제 자기가 방향 전환을 확실하게 하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래. 네. 그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런 선수들이 만약에 안 풀리죠? 한없이 안 풀린다. 토당탕탕 토당탕탕 하면서 계속 골라 나가요. 나가는 그러면 거고. 팬들 입장에서 약간 답답하단 말이야. 그런 이제 좀 왔다 갔다가 있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멍청해 보이죠. 그래. 네. 어,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요런 커리어를 거치다가 잉글랜드로 넘어왔는데 아스톤 빌라 땐 별로였다가 보로 때 꽤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울버햄튼으로 이적을 했죠. 딱 5골 12도움 어떻게 공차는지 알겠다. 그래. 네. 어, 느낌 오잖아. 우리가 알고 있잖아. 네. 그 여전히 팔은 저대로입니다. 이제 울버햄튼으로 이적을 하면서 저런 어떤 강력한 피지컬로 팬들한테 딱 각인이 됐었고 이번 시즌에 윙백으로 전환을 했다가 나 윙백도 좋았어. 다시 윙포드로 오면서 저는 그때 조금 약간 좀 뜨인 것 같아. 아,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아하. 윙백 때 괜찮았거든. 이게 괜찮았죠. 그러면서 포워드로 오면서 우리가 조금 좋아진 모습이 있습니다. 예. 자, 이 선수의 장점은 뭐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계속 예, 얘기했죠. 이런 겁니다. 야, 이거 만약 유니폼만 바꿔 입고 저런 머리 스타일이잖아요. NFL에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있어요. 이런 예. 선수들이 뭐 하냐면 머리 스타일 이렇게 있어요. 붕붕 날아다니면서 그 있지. 이만큼 쌓아놓고 거기 점프해서 딱 올라가고 그래. 그런 거. 어, 그런 거 하는 선수야. 볼 딱 잡고 태클 하면은 그 이제 뭐야? 딱 짚고 그래, 팀처럼 네. 넘어가고 그래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이거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뭐 좀 씌워놓죠 프레젠터야 그러네 그렇습니다 네 자 드리블링 보세요 경기당 드리블 횟수가 4.4인데 성공률이 13.2%입니다 드리블 성공률이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높고요 네. 그다음에 파울이 끌어내 26경기 24명에게 킥파울 이 드리블링을 막기 위해서는 이건 파울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게 아마 아스날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어제도 해리케인 딱 보니까 약간 태클을 하려고 들어가더라고. 근데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파울을 많이 당하는 이유도 어. 몸싸움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트라우레가? 아니, 아 다른 선수들이 붙이면 아프잖아.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볼 뺏어내기보다 에이씨 어차피 치고 그냥 밝거는 게 이렇게 오히려 안전하다. 아프고 튕겨서 나가고 그러다가 튕겨 그래, 나가다가 혹시 부상이나 당해봐. 아, 그거는 내 아, 이건 그냥 이제 심리적인 약간 압박감 그럴 수도 있죠. 어, 저 부담스럽다. 몸으로 부딪히기 부담스러워. 그럴 수 있지. 그냥 살짝 걸어야 되겠다. 예전에 2002 월드컵 전에 잉글랜드랑 우리 그 한번 평가를 그랬지. 했을 때 해스킨과 캠베린가랑 그 설기현 선수가 지금 이제 코칭 그 지도자잖아요. 부딪혔는데 나 아스팔트 벽이랑 부딪히는 줄 알았다잖아. 그런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치. 그런 느낌일 거야. 음흠. 네, 이게 장점인데 아까 얘기했던 단점들이 이제 이런. 굉장히 패턴이 뻔합니다. 그리고 전술에도도 좀 떨어지고 결정력은 최근에 좋아지고 있어. 맞아요. 저는 그래서 보는 맛이 있는 선수다. 음흠. 이 선수가 분명히 두세 경기다 한 번씩은 어제 같은 모습을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럽다. 아다마 트라오레는 전형적인 도움이에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측면에서 활발함을 불어넣어주면서 크로스 올리고 기회가 없을 때 슈팅을 하지만 슈팅에 대한 정확성 또는 슈팅의 득점에 대한 기대는 크게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러나 어제
활로는 완전 뚫어주죠. 잘 될 때는. 그러다가 만약에 순간 그냥 힘으로 우겨내는 어제 같은 중거리 슛. 아 그러면 너무 땡큐죠. 네. 네. 그러니까 상대 수비수나 상대 감독 입장에서는 만약 울버햄튼이랑 붙는다. 요 주임을 1순위. 아 저는 아다마 트라오레 경기 볼 때마다 울버햄튼 경기 윙백 때부터 그 이번 시즌에 몇 경기 봤는데. 형 되게 좋아해. 아 재밌어요. 얘 시원하잖아. 보는 사람 재밌어요. 입장이 재밌잖아. 아다마 트라오레 뛰는 거 좀 재밌어. 그러니까 약간. 코믹 스타일이야. 코믹한 부분도 있어요. 아, 있어요. 둥땅둥땅둥땅 하면서. 네. 예. 재밌어 아다마 트라오레. 굉장히 네. 좀 재밌는 캐릭터 하나 나왔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보세요. 이런 원판을 들고 있는 모습. 저 원판인가요? 네. 접시 아닌가요? 저 정도 크기 원판인데 저 표정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저 원판인데 저 표정을 보세요. 부기가 최소 20kg거든. 네, 네. 네. 근데 저런 표정이 안 나옵니다. 20kg 넘어요, 저거. 저 크기. 20kg? 아, 저 크기 20kg 무조건 넘어요. 보통 저런 원판에 트레이너들도 이런 식으로 들어요. 그래. 이렇게 다치잖아. 제가 볼 때 저거 한 30kg 될 겁니다. 네, 이게 뭐 유로 트럭 무슨 뭐 핸들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 도넛이라고 해도 믿겠다. 네. 저런 도넛을 먹어요. 야, 너무 가볍게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주간 킹과 추무건 제너럴 플레이어 주간 킹과 추무건 제너럴 플레이어 네. 아다마 트라오레였습니다, 여러분. 아다마 트라오레 귀여워해 주세요.